지난 3월 8일 중앙국립극장에서는 1962년도 제2회 대종상 시상식이 화려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국산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보부가 마련한 이 식전에서는 시상에 앞서 국제영화제 출품 작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문화영화상에는 국립영화 제작소 제작인 피어린 600리, 작품상에는 열렴은, 감독상에는 아낌없이 출연다의 유현목 씨, 남자 조연상에는 진시 황제와 만리장성의 박노식 씨, 남자 주연상에는 열려문의 신영규 씨가 탔습니다. 끝으로 여자 주연상에는 최대계 도금복량이 받았습니다.